짜장면 2,000원에 안 되겠니? 안 되겠지? 새벽 3시. 배고프다. 야식이나 좀 시켜 먹어야 되겠다.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. 네, 감사합니다. 1군의 야식입니다. 저기,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? 예? 80년생입니다. 이름이? 강일구요. 일구야? 예? 형은 77이야? 예. 형이 3살 더 많네? 예. 말 놔도 되겠니? 그러세요. 벌써 놓으셨는데. 거기 뭐가 그렇게 맛있니? 아, 예. 여기 제육볶음 맛있고요. 제육볶음은 형이 한 번도 못 먹어봤다. 예. 너 먹어봤어? 그럼요. 이거 맛있어요. 제육볶음 갖다 드릴까요? 그래. 그래. 얼마니? 예, 8,000원이요. 김밥 한 줄만 갖다 줘라. 김밥 한 줄 얼마니? 1,000원이요. 500원에 안 되겠니? 아, 뭐예요? 대신에! 김밥 썰어오지 말고 네. 깨뿌리지 말고 김밥에 김도 빼서 누드김밥으로 안 되겠니? 이보세요. 누드김밥이 더 비싸요. 그래. 그러면 김을 반만 싸서 네. 세미누드는 안 되겠니? 아 진짜 지금 당신 장면전 하는 거야 뭐야? 알았어 알았어. 소리 지르지 마. 형이 능력은 없어도 청력은 좋아. 일구야. 그리고 있잖아 형이 그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예. 그 김밥에 그 게맛살은 들어가니? 들어가죠. 저기 랍스타는 안 되겠니? 아, 나 저기 진짜. 일구야 그 국물은 뭐 주니? 계란국이요. 저기 사골국물은 안 되겠니? 여보세요. 골다공증은 예방해야 되지 않니? 그리고 물수건은 몇 개 주니? 한 개요. 20개만 갖고 와라. 왜요? 형이 세수는 해야 되지 않니? 수도가 끊겼어. 진짜 돌아버리겠네. 너 돌기는 형을 환장하겠어. 배고파서. 일구야 그리고 김밥 싸는 그 은박지 있지? 예. 그 은박지 좀 많이 좀 갖고 와라. 그것도 왜요? 형이 올겨울 크리스마스 트리는 만들어야 되잖니. 아, 진짜. 그리고 냅킨 있지? 예. 그 냅킨도 좀 많이 갖고 와. 냅킨은 또 왜요? 집에 화장지가 다 떨어졌어. 우와. 지금 벼락시장 사용하고 있다.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? 아 나요? 이거 무슨 날벼락이야 이게? 몇 분 걸리니? 15분 안에 가요. 5분 안에 안 되겠지? 안 되죠, 그럼. 그러면 형이 그 구멍가게까지 마중 나갈게. 네. 그 단무지 그릇에 제육볶음 좀만 담아줘라. 아, 나 진짜. 아니면 라떡길에. 됐어, 됐어. 장난전 하지 마. 다 끌어. 장난 아니야. 아, 진짜 상사들한테 뭐야, 진짜. 그지 같은 전화만 하고. 열불나. 감사합니다. 1군의 야식입니다. 형이야. 아, 왜요? 너 거리도 없이 너 함부로 끊니, 너. 형이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래. 아, 싫어요. 일구야, 형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가요, 그 제육볶음 그 고기가 그게 뭐니 그게? 고기 뭐예요? 돼지고기지. 저기 멧돼지는 안 되겠니? 아, 요즘 서울에 많이 돌아다니던데. 없으면 동막골에서 잡아와. 일구야. 알았어. 해주라. 알았어. 내가 해줄 거야. 잡아다 갖다 줄게. 그래. 고맙다 일구야. 그래 고마워.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니? 다 되지.